자, 마지막 1점은 옆돌리기 배치인데, 자, 3 쿠션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. 테이블의 중앙 쪽에 있는 옆돌리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거든요. 경기 끝났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프로당구 PBA 투어의 초대 챔피언 첫 번째 영웅 그리스 황태자 필리포스 카시토포스타스가 그 자리를 손에 거머쥡니다. 지금 본 장면은 2019년 PBA 결승전 강민구 선수와 카시토포스타스 선수의 경기 중에서 7세트에 카시토코스타스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하는 장면입니다. 우승 상금이 1억 원이므로 카시토코스타스 선수는 이 배치를 득점함으로써 1억 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. 카시토코스타스 선수는 빨간 공을 일족구로 한 옆돌리기를 쳐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. 결코 쉬운 배치가 아니라는 것은 3쿠션을 조금 쳐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. 같은 배치라 하더라도 선수들마다 두께, 당점, 회전, 스트로크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. 당구박사 앱에는 득점되는 라인이 그려져 있으므로 어떤 두께로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을 근거로 나머지 당점, 회전, 큐스피드 등도 예상할 수 있겠죠. 일족구의 진행 방향으로 보아 카시토코스타스 선수는 두께는 절반 두께를 선택한 다음에 그에 맞는 회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. 너무 느리게 치면 밀릴 수 있는 각도이므로 밀리지 않도록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쳐보면 카시토코스타스 선수의 공략법을 알 수 있으므로 좋은 연습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배치 연습해 보시고 소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LPBA에서 여자 선수들의 챔피언 포인트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.